점심시간 가게 안에 가득 채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 이 가게는 일반적인 가게와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음식이 아닌 다른 나라 음식이라서 관심이 있고 해서 와봤습니다. 바로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모국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매개로 한국인과의 또 다른 소통을 준비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 그들의 새로운 도전이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베트남, 중국, 일본,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직접 각 나라의 대표 음식들을 요리합니다. 창동 예술인 거리와 어우러져 특색 있는 다문화 음식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레인보우는 창원시 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한 다문화 식당으로 결혼 이민자의 홀로서기와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레인보우는 결혼 이민자 여성들과 취약계층 여성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한 다문화 식당으로 저희 수익금은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곳의 메뉴는 베트남의 쌀국수와 필리핀의 볶음밥, 태국의 야채 당면 등 4개국의 대표 음식들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췄다고 하는데요. 우리 가게 기본은 베트남 국수도 처음에 나갔는데 그냥 하면 한국 사람이 좀 맛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만큼 맛을 우리가 연구하고 한국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외국인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해봤어요. 레인보우 주부들은 다문화센터 요리 교실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국의 음식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본에서 예전에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그걸 시켰는데 일본에서 먹었던 기억도 나고 또 맛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바뀐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국적을 가진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곳에서 자국의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며 나아가 직접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사는 결혼 이민자 여성분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이해와 포용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고 결혼 이민자 여성분들과 또 취약계층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세계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자립을 돕는 레인보우. 이주 여성들의 꿈을 담은 다문화 식당이 지역사회의 다문화 체험장으로 자리매김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